워싱턴주 그로서리 협회가 10일 목요일 오후 5시 페더웨이 그로서리 협회 사무실에서 신임 회장, 이사장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워싱턴주 그로서리 협회 정기총회도 함께 열린 자리에는 협회 임원 30명 이상이 참석했습니다. 샌드라 잉글랜드 사무총장의 사회로 시작된 행사에서 방옥철 이사장의 개회 선언과 협회기 전달, 인사말이 있은 후 이사진을 소개했고 이어서 김윤정 회장의 간단한 취임사에 이어 수석 부회장에는 홍인심, 부회장에는 민문기 등 임원 소개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2021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와 2022년 사업계획으로 골프대회와 야유회 그리고 장학금 수여 경영인의 밤 예산 승인이 있은 후 취임식을 함께한 정기총회를 마쳤습니다.